야, 현진은? 아, 현지 퇴근이 늦어져서 좀 걸린대. 뭐야, 걔 언제 취업했냐? 하여튼 연락이 한다니까 취업한 줄도 몰랐네. 어떻게, 넌 잘 살고 있냐? 아니, 공무원 준비 중인데 힘들다. 니도 공무원 준비하냐? 몇 급? 9급. 9급? 아니, 공무원 시험이 대학 졸업 요건도 아니고 물어보면 개나 소나 다 공무원 준비한다 그러냐? 뭐? 솔직히 맞잖아. 난 그렇게 준비한다고 설치고 다닌 애 중에 잘된 꼴을 못 봤다. 설까 7급도 아니고 9급 떨어지는 건 대가리가 멍청하든지 아가리만 터는 거든지 둘 중 하나 아니냐? 진짜 한심해 죽겠다니까. 그만큼 준비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되게 힘들고 치열한 거지. 닌 꼭 말을 그렇게 해야겠냐? 야, 내가 니한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부류를 얘기한 건데 왜 니가 부들거리냐? 찔리냐? 애초에 니가 공시생들을 무시하듯이 말하니까 준비하는 입장에서 기분 나쁜 게 당연하지. 아, 내가 또 뭘 무시해. 팩트만 말한 건데. 알았어, 알았어. 그래서 그동안 그것 때문에 바빠서 연락 한 번 안 했냐? 그것도 그건데 통계직 9급 준비할 때 사회조사 분석사 있으면 가산점 준다길래 사회조사 분석사 2급도 준비하느라 요즘 좀 바빠. 야, 딸 거면 1급을 따야지 2급을 왜 따? 돈 아깝게. 이 새끼 쓸데없는데 돈만 꼬라박네. 야, 1급은 실무 2년에야 딸 수 있어. 알고 말해. 아, 그러냐? 아니, 내가 관련자도 아니고 모를 수도 있지. 그나저나 자격증은 2주 안에 못 따면 호구 새낀 거 알지? 2주? 장난가냐? 니야말로 관련자도 아닌 게 뭘 안다고. 아, 얘들아 미안. 회의가 길어지는 바람에 늦게 끝났어. 별 직장인. 회사가 어디라고? 역삼에 있는 보조식품 회사인데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어차피 이름 말해도 모를 거야. 그래도 어딘데? 말해봐. 주식회사 헬스 건강당. 와, 진짜 모르겠다. 리얼 좆소네. 아, 내가 말해줘도 모를 거라 했잖아. 그래서 연봉은 얼마 받냐? 나 2800. 야, 뭐 그딴 데 다녀. 나와. 야, 요즘 2800보다 적게 주는 곳이 얼마나 많은데. 그리고 취업하기 얼마나 힘든지 알아? 와, 얘 젖소 가더니 노예 마인드 다 됐네. 2800보다 적게 주는 곳이 많다고 2800이 많이 주는 건 아니지. 그래, 많이 주는 건 아니더라도 적어도 백수인 니한테 들을 소린 아니지. 야, 난 대학을 안 갔잖아. 닌 인서울까지 가서 4년간 등록금이랑 집세를 6천 꼬라박고 간 곳이 결국 2800 주는 젖소냐? 난 내가 취업 생각이 없어서 안 할 뿐이지 가면 2800은 기본으로 벌어. 뭐? 너 팩트 맞고 급발진하죠. 야, 내가 그동안 왜 너랑 연락하는지 알아? 바빠서? 아니, 쿨병 걸려서 아가리만 털줄 아는 네가 재수 없어서 일부러 연락하는 거야. 근데 오늘 보니까 역시나 사람은 안 바뀐다. 야, 앞으로 다시 연락하지 말고 그런 닌 얼마나 잘 되는지 두고 본다. 그, 현지야. 야, 닌 뭐가 그렇게 잘나서 남들 인생 무시하면서 사냐? 그렇게 하면 네 자존감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냐? 그런 네 인생도 참 불쌍하다. 이래서 한국에선 솔직하고 자기 주관 뚜렷하면 득될 거 하나 없다니까. 하긴 둘 다 저렇게 대학 나와 아등바등 열심히 살고 있는데 팩트 맞으면 기분이 안 좋겠지. 그니까 왜 저렇게 아등바등 사냐고. 어차피 인생 한 방인데. 어? 이 형 결국 레지 됐네? 와, 이 형은 의대 간다고 그렇게 수능 보더니 결국 나이 37 처먹고 레지 1년차밖에 안 됐냐. 어? 형기야. 어? 형! 잘 지냈어? 저야 뭐 늘 잘 지내죠. 와, 안 그래도 인별보다 형 괘씸을 받는데. 아니 형, 나이가 37인데 이제 레지 1년 차면 몸이 엄청 고생하겠는데요. 안 그래도 늦가기 레지라 고생이다. 맞다, 넌 3년 전부터 준비하던 한국사 2급은 어떻게 땄어? 아, 그건 생각해보니 너무 흔한 자격증이라 그냥 안 땄어요. 3년을 준비해놓고? 그게 아니라 못 딴 거 아니야? 네? 장난이야. 그거 딴다고 돈 엄청 썼는데 아까워서 그러지. 그럼 그동안 취업 안 돼서 사업할 거라고 구성하던 건 잘 되고 있어? 아, 그거 아직 준비 중이에요. 들어보니 별거 없던데 너무 길게 준비하는 거 아니야? 안 될 사업에 그렇게 시간 들이면 망했을 때 충격이 클 텐데. 아, 저 사실 그냥 공무원 준비 중이에요. 뭐? 공무원? 형이 봤을 때 형기는 열심히 준비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냥 준비하면 평생을 해도 안 돼. 무튼 네 인생인데 생각이 다 있겠지. 설마 나이를 29이나 처먹고 아직도 인생 한 방 있단 말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살진 않을 거 아니야. 그치? 어, 그럼 형은 병원 일이 바빠서 간다. 참나, 지가 의사 됐다고 뭐라도 된 줄 아네? 그동안 의사 될 거라고 꼬라박은 시간이랑 돈 생각하면 돈으로 돈 굴리는 내가 지보다 훨씬 낫다고. 어, 떡락이네. 뭐, 엄밀히 따지면 아직 안 팔았으니 손해본 건 아니지. 근데 곧 이자 낼 날인데. 아니야, 괜찮아. 솔직히 요즘 애들 어쭙잖은 대학 가서 등록금 내고 취업한다고 설치면 1억 무섭게 날리는데 나는 지금 순순히 돈으로 돈을 불리는 거잖아. 원래 사업을 해도 리스크가 나고 그런 건데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땐 어차피 반등할 거니까 잃은 것도 아니야. 그에 반해 저 형은 의사 된다고 돈과 시간을 엄청 썼을 거 아니야. 하, 8000일은 난 양반이네.